우리 구독자분이 나무를 이제 주셔가지고 여러분들 나무를 산채를 해주고 있습니다. 참나무하고 또 밤나무 같은 거 같은 것 같아요. 참나무하고 밤나무 같은데 어우 나무가 굉장히 크네요 여러분들. 차가 넘을 것 같은데. 어우, 한 차가 넘을 것 같아요. 차가 이제 차곡차곡 실어야 되는데 이게 나무가 이게 막 두께가 나무 두께가 아니라 한 번에 푹 실지를 못해요. 그래서 나무가 좀 차가 넘을 것 같은데 차곡차곡 실으면은 떨어지지 않나 모르고. 밀어. 나무, 밤나무나 나무는 좋아요 여러분들. 어우 한 차가 넘어요. 네,
지금 저기 EW-152 소선의 무사기 운전하시는 분은 코코맨 구독자 이초보님입니다. 이초보님이 오늘 작업을 해가지고 나무가 많이 남았어요. 그래가지고 벌목을 해가지고 코코맨 준다고 나무 지금 상차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나무 집게가 아니라 차곡차곡 이렇게 쌀 수가 없어요. 근데 뭐 나뭇값이 비싸가지고 구독자님들에게 도움을 많이 주십니다. 아이고 참 구독자님들이 참 도움을 많이 주시는 나무 해가지고 가져가라고 감사하죠 여러분. 이제 갔다가 이제 지게발로 하나씩 지게빨로 이제 갖다가 하나씩 내려야 될 것 같아요. 야 이거 안 떨어져? 안 떨어져? 안 묶을 거야? 안 묶을 거야? 안 묶고 그냥 갈 거야? 이거 나무 이거 무게로 달 치르면 나무 이것도 한 꽤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5톤처럼 한 차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뭐 대충 이렇게 실었는데도 불구하고 나무가 커가지고 이제 나무를 이제 묶지 않고 가는 거라 너무 많이 실으면 안 돼요. 적당히 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적당히 싣고 가야겠습니다, 여러분들. 적당히. 형제야, 굴러떨어지지 않게 싫어? 어? 나무 굴러떨어지지 않게 가다가? 얘는 매야겠는데요? 아, 끄지, 씨발, 저 안에 있는데 어떻게 매? 어, 저 안에 있는데. 이거 너무 많이 싫으면 안 될 것 같아. 적당히 싫어야 될 것 같아. 어. 나무 이거 떨어지지 않겠지? 야, 어, 저 앞쪽에다가. 됐어? 떨어지라고요? 어? 떨어지지 않을 것 같아. 눌러봐. 눌러. 이러면. 아니, 씨발, 끈을, 이 안에 있어가지고 못 내려. 됐어? 따지지는 않아, 야. 야, 하나만 더 싣고 그만 싫어. 어, 형제야. 하나만 더 싣고 그만 싫어. 그만. 어? 하나 떨어질까봐, 씨발, 겁나. 아우. 이 앞쪽에, 이 앞쪽에. 야, 야, 야. 더, 앞쪽으로, 앞으로 더 와. 아, 거기다. 그 가운데다가. 눌러. 됐어. 아, 가슴아.
올려. 더, 더 올려. 가운데로 더 올려. 그거야? 오케이. 됐어, 됐어. 쉬다! 그만 쉬러 해도. 한대야, 그만 쉬러. 어? 뭐 굴러 떨어지겠나? 될 것 같은데, 하다 가면 될 것 같은데. 그래요. 꿈의팀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구독자분이 나무를 주셔가지고, 다 못 실었어요, 나무를. 끈이 없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